자, 이번에는 크로스 레퍼런스하고 비블리오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거는 상호 참조라는 걸로서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예와 같이 여러분이 논문을 보다 보면 뭐 섹션 2, 피겨 3, 이퀘이션 4, 테이블 5 이런 거 같이 어떤 그 문서 안에 들어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을 지칭하는 거를 이제 쓸때 필요한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는 섹션 3라고 했을 때그 섹션 2라고 했을 때그 2라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섹션 2라는 부분에 이 레이블로서 마커를 설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2 대신에 그 부분을 불러올 때 레퍼런스라는 명령으로 불러와서 특별한 거죠. 마찬가지로 피겨도 그 피겨 그 플로팅 바디 인바이런먼트 안에 레이블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 REF로 불러오는 그래서 3을 일일이 써줄 것이 아니라 1, 2, 3을 써줄 것이 아니라 그 그림에 해당하는 마커를 불러오는 거죠. 이퀘이션도 마찬가지고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예를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풋노트가 있는데 우리가 문서에서 뭐각 줄을 달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특별한 뭐 단어를 설명한다거나 어떤 구를 설명한다거나 할때그 문서 맨그 페이지의 맨 밑단에 따로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따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풋노트고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거는 참고 문헌이에요. 이를테면 예에서 보듯이 어디선가 다른 문서 또뭐 다른 논문 다른 책에서 이미 써놓은 지식이나 결과를 가지고 올때 우리가 참고 문헌을 달아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뭐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 내가 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런 거를 뭐 책을 냈을 테니까 그 책에 해당하는 번호를 붙이고 그 참고 문헌을 문서 맨 마지막에 적어주게 되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이 비블리오그래피예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뭐 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서 10번, 10번, 뭐 10번으로 쓰고 나중에 10번으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빕 아이템이라는 걸로 이 참고 문헌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마커를 나중에 불러와서 참고 문헌을 달아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게 뭐 제일 가장 간단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퀘이전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붙여주고 그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서 번호를 적어주게 되는 거죠. 아까 그냥 REF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EQREF라고 썼어요. 이거는 AMS MATH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했을 때쓸수 있는 유용한 명령이에요. 보통 이퀘이전을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서 번호를 갖고 올때 번호만 와요. REF라고 하면. 근데 EQREF라고 하면 EQREF라고 하면 그 번호를 둘러싸는 괄호까지 같이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괄호를 다 따로 적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섹션, 메서드 이렇게 하면 이제 메서드에 해당하는 뭐 번호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나중에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는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레퍼런스를 다는 거죠. 뭐 인트로덕션에서 어쩌고저쩌고 많이 적어줬는데 이제 뭐 단어의 그이 용어가 다른 데서 온 거니까 out of time ordered correlator 이건 뭐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걸 연구한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레퍼런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레퍼런스가 아니라 REF가 아니라 사이트라는 걸로 이 레퍼런스를 써주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참고 문헌을 다는 명령이에요. 그 참고 문헌은 이제 맨 끝에, 물론 end document 안에 와야 되지만 맨 끝에 이 the Bible bibliography라는 이 명령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안에 기본적으로는 bib item이라는 명령으로서 각각의 엔트리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논문 형식의 뭔가
그런 서지 정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99라고 써져 있는데 99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논문에 이제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그 번호를 쓸 때 이를테면은 이제 두 자릿수의 논문 번호가 올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한 자릿수의 논문들이 있고 두 자릿수의 논문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레퍼런스 1번 그리고 레퍼런스 10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공백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99라고 해주면 두 자릿수의 논문 번호까지 올 걸 감안을 해서 숫자의 공백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거 하나로 해주면 한 자리 숫자의 레퍼런스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렬 방식을 공백을 카운팅을 해가지고 정하고 이제 99면 1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뭐 20번도 있고 이러니까 1번하고 10번이 잘 어울리게끔 이제 공백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오버래프 문서에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죠. 그 크로스 레퍼런스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퀘이전을 크로스 레퍼런스 하고 싶다. 그때 이 매트릭스 이퀘이전 얘를 한번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보죠. 얘를 나중에 인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레이블을 달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레이블을 달아도 아무 그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번호가 안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호를 먼저 달아야겠죠. equation star 환경을 equation 환경으로 만들면 이 equation에 번호가 매겨지겠죠. 이게 equation 1번이네요. 얘를 레이블을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레이블 equation 뭐 ex mat equation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equation 1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equation ref equ ref 우리는 AMS 매스를 설정을 했으니까 자 여기 mat eq 이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해보면 자 여기에 equation 1 이라고 예쁘게 들어왔죠. 만약에 이게 그냥 레퍼런스면 어떻게 되느냐 번호만 와요. 그래서 이때는 괄호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감싸줘야 되겠죠. 이렇게 형식에 맞추려면 이거는 equation만 그렇고 다른 것은 전부 ref로 크로스 레퍼런스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은 해봤어요 이미. 이게 어디 있었는데 저기 figure, flow가 있었죠. flow를 찾아보면 여기 메서드에 figure flow가 있었죠. 자, flow 그 figure에도 이제 label figure flow를 설정을 해놓고 그 이름을 cross reference 명령을 사용해서 ref를 사용해서 여기 불러왔죠. 그래서 figure 1이라는 게 붙었고 그 다음 테이블에도 우리가 label을 달아놨어요. 보면 여기 tab ex라고 해놨죠. 그죠? 자, 그 테이블을 한번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테이블 ref tab ex 자동 완성이 되네. 그러면 테이블 1이라고 해놨죠. 그죠? 이게 일일이 이 번호단 형식을 찾아 쓸 필요 없이 그 테이블이면 테이블, 섹션이면 섹션, 그다음 피규어면 피규어 거기 나오는 숫자 또는 이 뭐라 그러나 옛날 그 숫자 매기는 방식 그거를 갖고 와서 써줍니다. 여기도 이제 섹션 같은 거는 이 I 옛날
방식의 그 번호 매김이죠. 그것도 이 크로스 레퍼런스 형식으로 refsec intro 이걸 설정을 했었어요. 인트로에 인트로 밑에 설정을 했었어요. 레이블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레퍼런스를 불러와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 비블리오그래피는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데 end document 바로 밑에 여기서 bib item이라는 형식으로 레이블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지 정보를 집어넣게 되죠. 이를테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테고 그쵸? 그래서 맨 끝을 보면 여기에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죠. 그거를 뭐 이쯤에서 사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이트 명령으로 사이트 아까 뭐였죠? 뭐였죠? 하면 여기에 1번 레퍼런스 이게 생기죠. 그렇죠? 이게 랩텍 환경이라서 풋노트 다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랩텍 클래스에서 지정하는 그래서 뭐 not so short 거기 나오는 것과 똑같이 풋노트는 안 달아지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크로스 레퍼런스하고 비블리오그래피만 설명을 했어요. 이 크로스 레퍼런스나 비블리오그래피 이걸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뭐 그냥 1번 2번 이퀘이션 다 이제 보고 번호를 매겨주는 것과 이 레이블 달고 레퍼런스 해주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서라는 게 논문이라는 게 뭐 리포트라는 게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걸 고치고 그 다음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이퀘이션도 더 집어넣고 그림도 더 집어넣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꿀 때마다 번호를 새로 달 것이냐 그럼 굉장히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 레이블 레퍼런스 이런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놓으면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 놓으면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번호는 자동으로 맨 처음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거고 그리고 그 번호를 레퍼런스가 따와서 쓰는 거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이퀘이션을 넣거나 아니면 섹션을 더 넣거나 해도 그 뒤에 그 섹션을 특정한 섹션을 또는 이퀘이션을 지정하는 그 번호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수정할 필요 없이 그게 이 크로스 레퍼런스를 꼭 써야 되는 이유예요. 자, 마찬가지로 비블리오그래피를 사용해서 이 레퍼런스를 다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비블리오그래피는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뭐 연습을 해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크로스 레퍼런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레퍼런스 다는 거 참고 문헌 다는 거를 여기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99라는 거는 꼭 지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워놔도 알아서 잘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것이냐. 레퍼런스 다는 거는 그 저널에서 지정하는 형식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를테면 미국 물리학회지 APS 저널 같으면 이 스타일 가이드가 있어서 여기 맞춰서 레퍼런스를 달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사람 성이 먼저 나올 거냐 아니면은 기븐 네임즈가 먼저 나올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순서로서 이 서지 정보를 적어주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 스타일 가이드에 정해져 있는데 APS 형식은 대략 이래요. 이제 기븐 네임즈의 이니셜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last name 나오고 저자가 두 명이면 그냥 컴마 없이 end로 묶으면 되고 세 명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컴마 하고 end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뭐 저널 약어 약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볼륨은 굵은 글씨로 하고
그 다음에 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점 찍고, 그 다음 뭐 책은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하고, 뭐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은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스타일 가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APS 저널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가면 이제 authors 또는 뭐 다른 저널 같으면 어쨌든 어떤 형식을 쓰라 그런 걸 설명하는 섹션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르면 이제 뭐 그 하위 저널들이 나오는데 뭐 이건 뭘 선택해도 사실 별로 다르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여기 처음에 나오죠. 피지컬 리뷰 스타일 앤 노테이션 가이드 이런 걸 클릭을 하면 이제 PDF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오서 네임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있는데 이제 얘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레퍼런스 적는 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라 그런 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저널을 지정한 형식에 맞춰서 쓰도록 하세요.